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소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수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여기서부터 좀 들고 와가지고 조금 버티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허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분기라든지 2분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여전히 좋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번 지수와 함께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3분기와 4분기에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 매출도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나가는 모습이 연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너무 얘를 진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너무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뭐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은 없겠죠. 특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두산 퓨얼셀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알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카톡을 먼저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문의 요청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HRB2019 카톡 입력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은 두산 퓨얼셀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료 뭐 근데 뭐 무료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뭐든 좋으니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남겨 놓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법이 일단은 결국은 통과가 됐고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면은요 이게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좀 지나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3분기, 4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서부터 조금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CHPS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주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될 거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뭐 뉴스리라든지 아니면 뭐 공시 내용을 통해 갖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얼마의 수주가 들어왔다 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지수가 밀릴 때 어느 정도 같이 연동돼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런 하락폭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막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죠. 자 일단 수소 관련해왔고요. 국내 수소 대표 기업 17개사가 7월에 수소 펀드를 좀 띄운다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두산이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7월 6일에서 7일 동안 6, 7일 이틀 동안이죠. 이틀 동안에 2022년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라든지 SK그룹이라든지 포스코그룹, 두산그룹 이런 것들이 한 17개 국내 회원사와 해외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투자 금융사 등 참석을 해갖고 수소산업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수소펀드 출범식을 좀 가질 예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진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뭐 호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아니면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에 좀 풍부한 자원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그 그린 수소는 우리가 갖고 와갖고 우리 기술력으로 해서 그 뒤에 밸류체인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서는 조금 협력하는 부분이 조금 강해지긴 하겠지만 우리도 이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태양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성장이 되고 설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스스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죠. 이번 펀드의 구성과 향후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좀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국내 수소 수요가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수소 공급 운송 저장 활용에 어우르는 각종 기술과 인프라를 공동 개발해갖고 대한민국 수소 생태계 성장의 사전 포석을 마련하겠다.
라는 부분이 이번 수소펀드를 출범하는 주요 골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는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산 퓨얼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생산, 그린수소 생산 점유율 같은 거를 쭉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위치에 하지는 않았네요. 운송링 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기술력은 우리가 좀 갖고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월등하게 높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런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뭐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수소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밸류체인은 크게 생산, 운송, 저장, 활용 분야로 좀 구분이 되는데, 생산 분야에서는 독일과 일본, 그 다음에 운송 저장 분야에서는 프랑스와 미국, 활용 분야에서는 뭐 미국, 일본, 그 다음 한국이 우세를 좀 보이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발전용 연료전지고, 이 발전용 연료전지는 두산 퓨얼셀이 전반적으로 많은 점유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놓고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세는 다시 한번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부터 갖고 와갖고 좀 힘들게 버텼는데, 아, 이 저점 라인까지 이탈을 했다, 그래서 속상하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한 영향, 아니면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뭐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려 섞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보여줬던 흐름들을 놓고 보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금요일과 그 다음에 월요일날 무려 8% 정도의 상승폭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종목들이 지수를 추정해서 좀 연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되는 모습이 연출되어야 되는데, 두산 피얼셀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물론 얘가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평범한 연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 강력한 연동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추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은 살짝 아쉽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피얼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차트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뭐죠? 수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수소라는 부분, 그리고 그 수소라는 부분에 대한 그 수소법이 실행이 되는 내년 정도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 버겁다 하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릴 거고, HRB2019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무료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궁금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먼저 친구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번 주가 아니죠 29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1년에 150만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요 기회 놓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 친구 추가 먼저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하거나 뭐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저희 허브경제TV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릴 겁니다. 예, 지원군이 되어 드릴 거고 파트너가 되어 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